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바쁘지요? 오전 수업 마치고 또 3시부터 또 뭡니까? 기출문제 하지요. 기출문제 하는데 그 기출문제는요, 우리가 세 번에 하는데 뭡니까? 저, 요번 주는요, 첫 번째는 지적을 오늘 기출 총정리 할게요. 그 다음에 등기법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등기법 할게요. 알겠죠? 자, 337페이지 봐요. 337페이지. 자,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 나오죠. 자, 지적 측량은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있고 뭡니까? 등록된 것을 뭐 하기 위해다?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 있어요.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 토지에 대한 거지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성격 한번 봐요. 1번에 무슨 측량 되어 있어요? 기속 측량 되어 있죠. 첫째 줄에 보면 법률이 정해진 측량 방법 되어 있죠. 자, 법률이 정해진 무슨 방법? 측량 방법 되어 있죠. 여러분,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340페이지. 340페이지 보면 지적 측량의 방법 나오지요. 자, 1번에 무슨 측량? 평판, 전자평판. 우리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깃발 든 거잖아요. 평판, 전자평판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정밀한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경위의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백산맥, 한라산맥은 뭡니까? 평판이나 경위의 측량 가지고 측량이 어렵겠지요. 그러면 전파나 광파를 사서 대달아 놓은 파형등을 보고 측량해요. 여기 전파기, 광파기고, 그 다음에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측량이 있지요. 법은 요 다섯 가지 측량방밖에 지적 측량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걸 무슨 측량한다? 기속 측량합니다. 자, 그러면 기속 측량의 반대말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측량이다? 자유재량 측량이에요. 자, 무슨 측량? 자유재량 측량. 자유재량 측량은 이거 외에 뭡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속 측량이다, 자유재량 측량이다, 기속 측량입니다. 요 다섯 가지 방법 이해는 못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다시 앞에 땡길게요. 땡겨봐. 자, 그 다음에 2번에 사법 측량. 소유권의 범위와 양을 재는 거고요. 3번에 우리는 입체 면적을 재요, 수평 면상의 면적을 재요. 수평 면상의 면적이지 평판 측량이고, 4번에 측량 성과를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되겠지요. 5번에 토지 표시 공시. 측량에는 면적의 토지대장 등록되지요. 그럼 우리가 토지대장 등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지요. 요걸 뭐라 합니까? 공시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대상 나오지요. 자, 우리 앞으로 쭉 배울 거고요.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에 보면 지적 측량 하지 않는 경우 되어 있지요. 찾으세요. 간혹가다 시험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있지요. 자, 어떤 경우냐. 여러분, 합병할 때는 측량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여러분, 지목은 토지의 용도가 바뀐 경우 아니에요. 땅 넓이와 관계없지요. 자, 이런 것은 지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번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것도 땅 넓이 재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이고. 그 다음에 위치 정정이 있지요. 요 위치 정정은 지적 측량은 하는데 면적은 측정하지 않아요. 자, 요것은 무슨 말이냐 봐요. 요 지적도가 있는데 내 땅의 지적도 위치를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 위치 옮기기 위해서는 좌표값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해야 되지요. 측량은 해야 되지만 면적은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은 하는데 뭐나 하지 않는다? 면적 측정하지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요거지요. 여기 중요합니다. 경계 복원 측량이 있고, 복원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 있어요. 현황 측량이 있는데, 자, 요건 여러분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자, 요건 기억해야 돼요. 요게 측량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그러면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은 합니다. 자, 뭔 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여기 A 토지, B 토지 실제 경계예요. 여기 도면상 경계입니다. 그 담장이 이렇게 무너지지요. 무너지면
요 도면상 경계를 뭡니까? 실제 경계에다가 표시해야 되겠죠. 여기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경계를 복원하여 측량하는데 지적 측량하지요. 자, 하는데 여기 경계만 복원하니까요.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면적은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경계만 복원하여 측량하지 땅 넓이는 재요, 안 재요?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우리 AB가 뭐라 합니까? 이왕 낳는 거 있죠. 면적도 같이 재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하지요. 자, 기억합시다. 자,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측량한다 안 한다 하지요. 근데 원칙은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수반되는 경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340페이지 봐요. 자, 4번, 제일 밑에 4번 한번 봐봐요. 4번에 보면 지적 측량에 뭐 나와요? 구분 나오죠. 자, 찾았어요? 자, 4번에 1번이 무슨 측량? 기초 측량. 4번에 2번이 무슨 측량? 어? 세부 측량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뒤로 쭉 한번 넘어가 보면요. 같이 할 겁니다. 자, 여러분 345페이지 봐요. 345페이지 보면 자 6번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나오지요. 그리고 뒷에 쭉 넘어 쭉 있죠. 이걸 같이 해볼게요. 자, 같이 해보는데 자 다시 앞 페이지 봐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적측량에 양대 구분이 있어요. 양대 구분이 뭐가 있느냐면 자 양대 구분이 지적측량에 양대 구분이 있습니다. 양대 구분이 요건요 책에다가 이렇게 막 글로 쫙 해있잖아요. 요걸요 도표로 뭡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책보다 도표로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자, 기초측량이 있고 무슨 측량이 있다? 세부측량이 있죠. 자, 기초측량은 전체적인 위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위치 기준을 잡는 건데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지적 삼각점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적 도건점 측량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고 자, 일단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지적 삼각점 측량에서 지적 삼각점을 잡아요. 지적 삼각점을 잡고 여기에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잡고 자, 여기에는 지적 도건점을 잡습니다. 도건점을 잡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 정강 거리입니다. 정과 점의 거리가 요거는 2에서 5km고 요거는 1에서 3km고 요거는 50에서 300m입니다. 그리고 도면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도면에 표시할 때는 요거는 동그라미에다가 십자가 요거는 새카맣게 요거는 하얗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요 땅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강생이 딱 찼을 때 있잖아요. 안에서 보는 게 숫자 잘 하려겠어요? 약간 높은 데서 보는 게 낫겠어요? 약간 높은 데서 보는 게 낫겠지요? 높은 데서 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기준점을 정해요. 이렇게 기준점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측량한다? 기초 측량합니다.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그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삼각점을 정해요. 그럼 짧은 것은 몇 키로? 2키로. 긴 것은 몇 키로? 5키로. 또 삼각 보조점을 정합니다. 짧은 것은 몇 키로? 1키로. 긴 것은 몇 키로? 3키로고 도건점을 정해요. 짧은 것은 몇 메다? 50m. 긴 것은 몇 메다? 300m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요걸 측량할 때마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겠어요? 안 그러면 미리 전국토에 다 설치해 놓겠어요? 미리 전국토에 다 설치해 놓습니다. 자, 이걸 뭐라 한다? 기초 측량 합니다.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그리고 여기에요. 주의할 것은 여기에 반드시 지적이 붙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지적이 붙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 지적 측량 아니고요. 우리 일반 토목 측량할 때요. 삼각 측량하는 게 있어요. 또 삼각점 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자, 우리는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지적이 붙어야 됩니다.
자, 요 삼각점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 전국투에다 미리 다 잡아놓습니다. 정강거리 이렇게 되고 도면에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 세 점 있지요. 요 세 점을 특히 요걸 뭐라 하냐면 지적 기준점 갑니다. 자, 무슨 점? 지적 기준점 해요. 그러면 요 지적 기준점인데 요걸 누가 설치하느냐 하면은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잖아요.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누가 설치한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자, 또는 누가 설치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 다음에 요 삼각점이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봅시다. 이런 삼각점에서 또 삼각보조점에서 도건점에 측량을 했어요. 그럼 측량 성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지적 삼각점 성과가 나오고요. 삼각점 성과가 나오고 여기에는 지적 삼각보조점 성과가 나오고 여기에는 지적 도건점 성과가 나와요. 성과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보존하고 관리는 누가 하느냐? 요거는 시도지사고 요거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열람하고 등봉교부 있죠. 요건 누가 합니까? 삼각점 성과 열람등보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에요. 또는 지적소관청이고 여기에 지적소관청, 여기에 지적소관청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삼각점 성과가요. 지형이 변동으로 다르게 되었어요. 지형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되면 역시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통보한다? 시도지사에게 뭘 한다? 통보를 해줍니다. 자, 여기 무슨 측량이다? 기초측량입니다. 여기 무슨 측량? 기초측량. 그럼 세부측량은 뭐냐 볼게요. 이렇게 기준점을 잡았죠. 잡아서 뭡니까? 경계나 좌표가를 구해서 지적도나 임야도를 만드는 것이 무슨 측량이다? 세부측량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혹시 이거 시험 문제예요. 세부측량의 종류를 물으면은요, 이거 외우려고 하면 이거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몇 배까지 넘어요. 그럼 우리 그걸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외웁시다. 기초측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측량? 세부측량. 이렇게 해봅시다. 객관식이 한 요령입니다. 자, 뭐를 제외한? 기초측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측량? 세부측량. 그럼 내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세부측량이 아닌 것은? 자, 1번 신규등록측량, 2번 등록전환측량, 3번 분할측량, 4번 토지이동측량, 5번 지적삼각보조점측량. 5번이죠. 너무 쉽지요? 금방 할 땐 쉬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 이제 지적 측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41페이지 한번 봐요. 맨 밑에 보면은, 혹시 이걸 물을 수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개념을 한 번씩 물을 수 있어요. 341페이지 맨 밑에 보면 3번에 무슨 제안이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지적 확정 진영. 우리 배웠지요, 개념. 자, 혹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고 난 뒤에 새로이 토지의 표시를 정하기 위한 측량은 무슨 측량이다? 지적확정 측량. 기억나지요? 집어넣을 때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4번에 보면 지적 무슨 측량? 현황 측량. 요것도 한 번씩 물을 수 있어요. 개념을.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를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량. 자, 경계보건청량 물을 수 있고요. 자, 리얼에 보면 5번에 리얼 봐요. 경계보건청량은 그 무슨 주와 연결된다? 공개주 연결된다 되어 있죠. 자, 이건 왜냐하면 봐요. 아까 도면에 있는 경계를 뭡니까? 지표상에 복원해서 말뚝 설치하잖아요. 경계점 표지 설치하잖아요. 그럼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면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니까 무슨 주의다? 공개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공개주의. 자, 그 다음에 자, 잘 봐요. 자, 봅시다. 우리가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 청량한다 했죠. 청량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이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4번에 1번에 있죠. 1번에 보면 면적 측정한다 되어 있죠. 되어 있잖아. 한데 4번 한번 봐요. 경계보건청량, 지적현황청량에 면적적이 수반되는 게 측량한다 되어 있죠. 근데 맨 밑에 한번 봐요.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의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원칙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봐요. 아까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은 청량은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다 뭐 붙었어요, 이게? 청량 붙었잖아. 그 뭐는 한다? 청량은 합니다. 하는데, 경계만 복원하니까 원칙은 면적을 잰다, 안 잰다? 안 재는데, 수반되는 경우는 재락했지요. 수반되는 경우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원칙은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그거.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 봐요. 지적 측량의 의뢰예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갈로 뭐 되어 있어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의뢰한다 되어 있죠. 자, 수행자고 1번, 2번 다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자, 방금 책 보면 지적 측량 무슨 자? 수행자 되어 있죠. 수행자 누구누구예요? 지적 측량 업자. 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야 되죠. 등록해야 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지요. 정보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무슨 등기해야 된다? 설립등기해야 됩니다. 자, 무슨 등기? 설립등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있죠. 옛날 말로는 뭐예요? 옛날 말. 대한지적공사입니다.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뭐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포괄하는 개념이 무슨 자다? 지적청량 무슨 자? 수행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행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수행자지요. 이해됩니까?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뭐라고?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2번, 3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았지요. 측량기간 일자 수주로 정을 적은 수행계획서를 자, 똥합쳐요. 그 다음 날까지. 자, 그 다음 날까지 어디에 제출해요?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지적청량 할 사람인데 누구한테 의뢰를 해요? 수행자한테 의뢰하지요. 그러면 수행자는 뭡니까? 청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지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 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바로 그날 제출하겠어요? 하루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고민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어디에 제출한다? 옛날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자, 2번에 1번을 읽어볼게요. 지적청량을 의뢰하는 자는 수행자에게 수수료 내야 되지요. 근데 2번에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고시한다 되지요. 그 요 의미가 뭐예요? 단가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가 직접 내는 것은 누구한테 낸다? 수행자한테 냅니다. 이해됩니까? 자, 단가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가 직접 내는 것은 누구한테 낸다? 수행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청량에 지적금을 정리했지요. 원래 소유자 해야 되는데 직권을 했으니까 소유자한테 비용 징수한다지요. 한다는데 맨 마지막 쪽으로 배웠지요. 일부 바다가 됐을 때 뭡니까? 청량한다 했지요. 근데 내가 바다는 돈하고 친하다 했어요? 안 친하다 했어요? 안 친하니까 청량 수주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뒤로 넘겨요. 다음에, 자, 여러분. 자, 2번 있죠. 344페이지 2번 있죠. 별표시예요. 2번 별표시. 2번 지적 측량의 기간과 뭐 나온다? 검사기간 나오지요. 그럼 3번 검사 있죠. 검사에게 책에 많이 되어 있죠. 많이 되는데 이걸 내가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하니까 정리된 건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칠판 한번 봐요. 칠판. 지적 측량은 우리가 누구한테 의뢰한다 했어요?
지적청량 수행자. 수행자 누구누구? 지적청량업자 플러스 국토정보공사지요. 요 자들한테 의뢰합니다. 그러면 요 자들이 청량했어요? 청량 안 했어요? 청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청량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 검사하겠지요. 요걸 뭐라 합니까? 검사 청량합니다. 자, 우리가요, 그 토목공사 할 때는 뭡니까? 검사해요? 감리해요? 감리란 말 들어봤지요? 근데 지적청량 감리란 말 없습니다. 자, 반드시 뭐라 한다? 검사 청량합니다. 무슨 청량? 검사 청량. 그럼 요걸 지적 소관청이 검사합니다. 자, 그런데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청량하고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확정 청량인데 요 확정 청량 주의점 해야 될 것은 면적 규모 이상일 때예요. 면적 규모 이상일 때고 확정 청량이라도요. 만약에 면적 규모 미만일 때는 누가 검사하느냐 하면요. 지적 소관청이 검사합니다. 자, 누가 검사한다? 지적 소관청. 근데 이제 이 면적 규모의 기준이 뭐냐? 이건 할 필요 없어요. 뭐 루트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할 필요 없고 그냥 면적 규모 이상 미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검사 청량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않는 게 보면, 자, 우리 책에 한번 봐요, 거기. 우리 책에 보면, 3번에, 1번에 보면, 네 번째 줄 봐요. 네 번째 줄을 보면, 1번에 네 번째 줄. 다만 하는 거 있죠? 다만 찾으세요? 다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청량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청량, 그러하지 않아야 말은 검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아야 하다 말은, 그 두 가지 옆에 적어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 복원 청량과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 외워야 돼요.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무슨 청량 현황 청량입니다. 요 두 가지는 검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검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잘 들어봐요. 여자들이 이제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요 검사 청량을요 다시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여러분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위탁을 못해요? 이 자들이 청량해서 이 자들이 검사하잖아요. 검사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시 뭡니까? 수행자 너가 검사하라고 위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위탁을 왜 못해요? 위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청량하고 자기가 검사하고 검사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봐요. 오늘 내가 이제 아침에 뭡니까? 세수하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넥타이를 화사하게 맸잖아요. 그래, 거울 보고 뭡니까? 거울아, 거울아, 내 얼굴이 잘생겼다 물으면 거울이 우리 집 거울이 뭐라 해요? 당연히 내 보고 잘생겼다 하지. 우리 집 거울이 내 보고 못생겼다 하면 어떻게 거울이 박살납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 자들의 의무범에서 뭐는 제외돼요? 검사 측량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제외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 자, 제일 위에 2번 볼게요. 자, 2번 읽어볼게요. 자, 344페이지 제일 위에 줄. 지적청량의 기간과 무슨 기간 나와요? 검사기간 나오지요. 찾으세요. 자, 보면 청량기간은 읍면동 구별 없이 며칠? 5일. 검사기간은 읍면동 구별 없이 며칠? 4일입니다. 5일과 4일이에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법정기간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에요. 근데 그 밑에 갈로 2번 한번 봐요. 만약 의뢰인과 뭡니까? 합의해서 기간을 정하지요. 그때는 4분의 3은 무슨 기간? 청량기간.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기간이지요. 자, 그럼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는데, 자, 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전체 기간이 20일일 때, 합의에 의해서 청량기간을 정한다. 며칠인가? 15일이지. 합의에 의해서 뭡니까? 청량 검사 기간은 며칠이에요? 5일이지. 20일에 4분의 1은 얼마예요? 5일이잖아.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번에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다만, 자, 잘 들어봐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할 때 기준점이 몇 개 이해할 때는
15개 이하일 때는 기본 사일을 주죠. 15개를 초과하면 그 기본 사일에다가 15개를 초과하는 몇 개 때까지? 4개 때까지 일 가산이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요건 요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요 계산 문제 한 번씩 나오는데요. 요렇게 할게. 내가 두 문제 풀고요. 여러분이 두 문제 앞으로 봐요. 자, 내가 앞으로 볼게요. 신림동에서 지적 기준점이 22개였다. 청량 기간을 구하라. 두 번째, 가평읍에서 지적 기준점이 23개였다. 청량 검사 기간을 구하라. 자, 내가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자, 신림동의 기본 법정 청량 기간 며칠이에요? 5일 주지요. 5일 줍니다. 그리고 15개 이하는 며칠 준다 했어요? 4일 준다 했지요. 4일 줍니다. 근데 요거는 15개를 초과했어요? 초과 안 했어요? 초과했지. 그러면 요 기본 4일에다가 몇 개 때까지? 4개 때까지 일 가산합니다. 그러면 16, 17, 18, 19, 1. 20도 1이고, 21도 1이고, 22도 1이에요. 4개 때까지니까. 자, 그럼 며칠 된다? 5, 4, 2, 며칠? 11일 됩니다. 자, 며칠? 11일. 자, 요거 해볼게요. 검사기한 법정기한 며칠이에요? 4일 주지요. 그 다음에 15개 이하는 며칠 캐서요? 4일 준다 했지요. 그럼 요건 15개를 초과했지요. 그러면 요 기본 4일에다가 4개 때까지를 가산하지요. 그러면 16, 17, 18, 19, 1, 20, 21, 22, 23, 1, 24도 23, 아, 16, 17, 18, 19, 20, 21, 23, 1이지요. 자, 그럼 며칠 된다? 10일 되지요. 자, 며칠? 10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봐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앞으로 봐요. 나성동에서 지적 기준점이 27개였다. 청량 기간을 구하라. 또 나성동에서 지적 기준점이 12개였다. 청량 검사 기간을 구하라. 자, 이렇게 한번 구해봐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위에 거 며칠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 빨리 풀은 분 틀려도 좋아요. 7일? 12일? 자, 봅시다. 일단은 기본 며칠 줘요? 5일 주지요. 15개 이하지요. 그럼 며칠 줘요, 일단? 4일 주지요. 근데 15개를 초과했지요. 그럼 요 기본 4일에다가 4개 때까지 일가산하지요. 그러면 16, 17, 18, 19, 1, 20, 21, 22, 23, 1, 24도 1이고, 25도 1이고, 26도 1이고, 27도 1이죠. 그럼 5, 4, 3 며칠? 12일 됩니다. 요건 며칠이에요? 8일입니다. 8일을. 자, 왜냐하면 기본 4일 주지요. 15개 하니까 며칠이다? 4일이죠. 그럼 4 플러스 4 며칠 된다? 8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 했고요.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다 했고. 자, 347페이지 봐요. 347페이지. 지적 청량을 위한 특별 규정 나오지요. 자, 1번에 무슨 배상 책임이에요? 손해배상 나오죠. 찾으세요. 손해배상.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49페이지 봐요. 제일 밑에 보면 제목 한번 봐요. 출입 등 모순 보상되어 있어요. 손실 보상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거 잘 헷갈리던데, 여러분 우리가요 손실 보상하고 있지요. 손해배상 있지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그렇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여기 우리가 지적기준점 몇 개 있다 했어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곤점 있다 했지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A 토지예요. 여기에 지적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이 있고, 여기에 지적 측량 수행자나 지적 소관청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B 토지예요. B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나 지적 소관청이 측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 땅에 출입해야 돼요? 출입 안 해야 돼요? 기준점을 잡아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입해야 되겠죠? 출입하고 이 땅을 무슨 사용해야 돼서 일시 사용해야 되겠죠? 일시 사용하든지, 또 여기에서 측량하려면 이 나무가 뭡니까? 장애물 아니에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장애물을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출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출입할 때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는 뭡니까? 소유자, 점유자의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거기 봐요. 자,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자, 여러분, 349페이지 봐요. 2번에 보면, 출입되어 있죠, 출입. 2번에 첫째 줄 출입되어 있죠. 두째 줄에 뭐 되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되어 있죠. 허가 동그라미 쳐요. 두째 줄에 허가. 자, 그 다음, 그 밑에 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망 한번 봐봐요. 349페이지입니다. 사망.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소유자 관리인의 뭘 받아야 된다? 동의받아야 된다 했죠. 됐어요? 자, 그 밑에 거 쭉 한번 읽어봐요. 자, 동의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봐요. 절판 한번 봐요. 자, 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소유자,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뭡니까? 장애물을 제거했어요. 자, 소유자, 점유자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장애물을 제거했어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지요. 근데 여러분, 나뭇값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지. 아무리 동의받고 해도 남의 나무를 제거했잖아요. 그럼 나뭇값 물어줘야 되지요. 여기 무슨 보상이다? 손실보상입니다. 자, 무슨 보상? 손실보상이에요. 그럼 손실보상 어떻게 하냐 봐요. 자, 여러분. 자,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뒷페이지 넘겨보면, 자, 2항 한번 봐요. 2항 한번 보면, 350페이지 2항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무슨 보상이다? 협의보상의 원칙입니다. 자, 무슨 보상? 협의보상의 원칙이에요. 자, 원칙은 무슨 보상이다? 협의보상이에요. 그 밑에 거 한번 봐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뭐를 신청해요? 재결을 신청하지요. 만약 재결마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재결부터 30일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뭘 신청한다? 이의 신청하지요. 자, 무슨 신청?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 됐죠? 자, 2항 한번 봐요. 2항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뭡니까? 관할 토지 수용에다가 뭘 신청할 수 있다? 재결 신청할 수 있다 되겠죠? 재결마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30일 내에 어디다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요. 위에서요, 다섯 번째 줄 봐요.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여섯 번째, 적정 가격 하는 거 있죠? 무슨 가격? 여러분, 손실 보상할 때는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왔고요. 적정 가격이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봐요. 요 사람이 뭡니까? 소유자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나무를 제거했어요. 그럼 내가 나뭇값 물어줘야 된다겠죠? 적정 가격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 저 나무를 제거 당한 저 사람 있지요. 뭐라 하냐면은요, 나무 한 그루당요, 1억씩 돌락해요. 그 1억씩 돌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우리 마누라하고 중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 척기산 나무락해요. 그럼 저 나무가 잘려지면 뭡니까? 내가 내 추억이 다 사라진다 해요. 자, 그래서 1억 돌락해요. 근데 그 사람 말 들으면 일리는 있죠. 일리 있지만 그런 가격이다. 그런 가격이 아니다. 그런 가격이 아니지. 일반인들 납득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이에요. 이해됩니까? 됐죠. 자, 다시 해볼게. 자, 손실보상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이고 원칙은 모소보상, 협의보상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하고 재결마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1개월이 아니에요. 30일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뭘 신청한다? 이의신청하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페이지 땡겨봐요. 앞페이지 347페이지 봐요. 자, 무슨 배상되어서요? 손해배상되어 있죠. 자, 손해배상은 뭐냐? 이거 한번 봐요. 자, 7번 한번 봐요. 요 나무를 있잖아요. 나무를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있지요. 나무를 제거했어요.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나무를 제거했어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죠. 그게 무슨 배상이다? 손해배상입니다. 자, 우리 이거요. 보상이란 말하고요. 배상이란 말 있잖아요. 좀 구별을 써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가 뭐냐면 가전수모를 다 당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요. 보상을 해달라고 해요? 배상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배상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보상이란 말은요, 일본 놈 행위가 적법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불쌍해서 그냥 주는 거고요. 배상은 뭡니까? 일본 놈 행위가 위법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낼 권리를 당연히 받아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용어 하나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보상이다, 배상이다, 배상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1번 읽어볼게요. 지적측량 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자, 고의과실 미쳐쳐요. 자, 무슨 과실? 고의과실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이지요. 자,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하면서 지적측량 의뢰나 제3자에게서 제3자 손에 똥합쳐요. 손해를 빌 때는 뭡니까?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차이 되는 것은요,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왜 다르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인 손해배상이 있죠. 손해배상은 재산상 이득, 정신상 이득, 정신상 손해,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 일실리 이런 걸 다 배상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반적인 손해배상 한번 봐요. 옆에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어떻게 돼요? 내 차를 박살냈어요. 신차를 뭡니까? 박살냈습니다. 박살냈어요. 박살냈는데,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차값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죠. 근데 내 옆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마누라가 타가 뭡니까? 유산을 했어요. 그럼 정신이 충격받았죠. 그럼 뭡니까? 정신상으로 배상해 줘야 되죠. 또 뭡니까? 내가 입원 했어요. 두 달 동안. 그럼 내가 하루 일당에 50만 원인데요. 내가 일을 못 나감으로 인해서 뭡니까? 잃어버린 이익이 있죠. 요걸 배상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우리 교통사고 나면 하루 얼마씩 주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다면은, 근데 지적측량의 손해배상은 그런 거 다 안 치고요. 무슨 배상의 원칙이다? 정신상 손해, 재산상 손해가 원칙입니다. 딴 거 안 나가요.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가 원칙입니다. 다른 거 안 나갑니다. 재산상 손해. 똥합 치락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죠. 자,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뒷페이지 넘겨봐요. 업자는, 자, 보장기간이 몇 년 이상이고, 보험에 가입하는 보장기간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이고, 보험금액은 얼마다? 1억입니다. 얼마? 1억 이상.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얼마예요? 20억입니다. 자, 얼마? 20억. 자, 1억, 20억 동합 쳐요. 1억 20억입니다. 자, 그리고 등록증을 발급받는 날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등록이 먼저예요? 보험 가입이 먼저예요? 등록하고 난 뒤에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보험금은요, 여러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7번의 셋째 줄에. 누구한테 청구한다? 보험회사지요. 자, 보험금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보험회사 당연한 이야기지요. 맞잖아. 근데 이것도 전에 문제 내볼긴 해요. 틀린 경우도 있어요. 왜 틀리냐면, 보험금은 보험회사 청구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틀리냐면, 이렇게 쉽게 낼 수가 없다. 이건 소관청한테 청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해서 틀린 경우도 있어요.
자, 보험금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보험회사.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더 뒤로 넘겨봅시다. 351페이지. 자, 무슨 위원회 나와요? 지적위원회 나오지요. 자, 무슨 위원회? 지적위원회 나옵니다. 자, 지적위원회 볼게요. 여러분, 지적위원회는요. 자, 지적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지적위원회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적위원회는, 여러분, 상설기관이에요? 비상설기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상설은 늘 있는 기관이고요. 비상설은 뭡니까? 임시기관이에요. 그때만 있는 기관이에요. 자, 우리 축적변경위원회 있죠? 상설기관이에요? 비상설기관이에요? 비상설기관. 축적변경위원회는 뭡니까? 축적변경할 때만 나와요. 근데 지적위원회는 뭡니까?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러면 상설기관이다, 비상설기관이다? 상설기관입니다. 자, 무슨 기관? 상설기관이고. 그러면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느 지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하면, 시도지사 소속이에요. 자, 어디 소속? 시도지사 소속이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국토교통부 소속이에요.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고, 시도지사 소속이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어느 소속? 국토 무슨 부? 교통부 소속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볼게요. 자, 1번 한번 봐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라 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 둔다 되어 있죠. 됐고, 그 다음에 자, 1번, 2번, 4번, 5번은 쭉 한번 보시고요. 3번 한번 봐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뭐라고? 재심사 되어 있죠. 재심사 동합쳐요. 그러면 지적 측량 적은 뭡니까? 잘 된 거고요. 부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가 중앙 지적위원회고,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어느 지적위원회예요? 지방 지적위원회입니다. 자, 지적 측량 무슨 심사는? 적부 심사는 어느 지적위원회다? 지방 지적위원회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한번 볼게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몇 명 이내 위원,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위원회인데, 자, 이걸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지적위원회잖아. 자, 어느 위원회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요거 한번 비교해봅시다.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있죠.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 어디 소속이에요? 국토교통부 소속이고, 지방지적위원회 어디 소속이에요? 시도지 소속이죠. 축척변경위원회 어디 소속? 지적소관청입니다. 어디 소속?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여기에요. 위원수가 다요. 5인 이상 몇 명 이내 위원? 10인 이내 위원이지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돼요? 5인 이상 몇 인 이내? 10인 이내 위원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죠. 뭘 주의해야 합니까? 축척변경위원회는 뭡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위원 속에요.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몇에서 참가해야 돼요?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되죠. 참여해야 되고, 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는 뭘 위촉해요? 전원을 위촉하지요. 자, 뭘 위촉한다? 전원을 위촉합니다. 위촉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있고, 지방지역인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어요. 요건 당연직입니다. 어떻게 되냐 봐요. 위원장은 책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요게는 뭡니까? 국토교통부 소속 지적 업무 담당 뭐라고? 과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방지위원장 어떻게 돼요? 어디 소속? 시도지사 소속. 지적 업무 담당 뭐고? 국장. 여기에도 시도지사 소속 지적 업무 담당 뭐라고? 과장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축적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위원장은 지적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에 건 당연직이지요. 그러니까 국장 과장만 되면 뭐예요? 위원장 부위원장 되잖아요. 근데 축적 변경위 위원장은 당연직이에요? 지명직이에요? 지명직이지. 축적 지적 소관청이 뭐 해야 된다? 지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 있지요. 위원회 임기가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 두 개 다 위원회 임기가 있지요. 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는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외한다는 의미 아시겠어요? 왜 제외해요? 이거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 2년 같으면 어떻게 돼요? 국장, 과장 누가 할락해요? 안 할락해요? 안 할락하겠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과장을 제외하고 위원회 임기 몇 년? 2년이고 이게 축적 변경의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에요? 축적 변경의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지요. 왜냐하면 축적변경위원회는 상설기간이에요? 비상설기간이에요? 비상설기간이잖아. 축적변경 5일 만에 끝나면 5일 만에 5일 임기가 되고 20일 끝나면 20일 만에 임기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비교해서 헷갈리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352페이지 봐요. 352페이지. 자, 거기 보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픽하는 거 있죠. 자, 찾았어요? 여러분, 제척이나 기피나 회픽하는 거 있잖아. 말이 좀 뭐 그게 그거죠. 내가 쉽게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원래는요, 이 제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형사소송법에 있는 제도예요. 자, 어느 법에? 형사소송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예를 한번 볼게요. 쉽게 이해가 돼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판사인데, 내가 지금 판사예요. 판사인데, 자, 판사예요, 판사. 판사인데, 피고인을 누가 와 있느냐 하면은요, 전처가 와 있어요, 전처가. 이혼한 전처가 있어요, 전처가. 전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판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처가 있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요, 가정생활에 내가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처가 뭡니까? 그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혼했어요. 내가 전처한테 늘 미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인간 이상 이 전처 보고 뭡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계속 풀어줘 버려요. 이런 경우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판사가 있죠. 왜 이혼했느냐? 결혼하자마자 뭡니까? 한 달에 쇼핑카드액이 3천만 원 되고요. 또 뭡니까? 심심하면 이거 도박하러 돌아다니고요. 뭡니까 이거? 내 있는 데서는 시엄마한테 잘해주지만 내 없는 데서는 어떻게 돼요? 뭐 그렇고. 자, 그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속을 썩인지 참 그래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 요번에 잘 걸렸다 해서요,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때려버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재책이란 말은요, 이러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겠죠.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재책입니다. 자, 무조건 뭐라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재책이에요. 정말 이해돼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피고인이요, 또 왔는데 판사 얼굴 딱 보니까 있잖아요, 전에 내하고 헤어진 남자예요. 헤어진 남자고, 그 헤어진 남자가 재판한다 하니까 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판사를 내가 좀 뭡니까?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 이게 뭐예요? 기피입니다. 그게 뭐라고? 기피고. 회피는 뭐예요? 판사 입장에서 있잖아요. 내 스스로 뭡니까? 내 재판 안 하겠다. 스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 그걸 뭐라 한다? 회피라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중앙지적위원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일 때는 다음 중앙지의 심의 재책된다. 재책된다는 것은 요런 관계에 있을 때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자, 어떤 관계예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증언 진술을 감정할 때, 또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처벌된 자기 또는 부자기에 관여한 경우, 이럴 때는 뭡니까? 무조건 나가야 돼요. 여기에 뭐라 한다? 재척합니다. 이해됩니까? 요런 사유가, 그래, 여러분, 요걸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시험 문제 있잖아요. 재척 사유 혹시 시험 나오면은요, 요거는 느낌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 느낌으로, 뭐, 이 정도면 재척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됩니다. 알겠죠? 외우지 말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재척 사유 해놓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고요. 4번 나오고, 5번에 뭡니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구 관계인 경우. 뭐, 이러나면 그건 재척 사유 아니지요.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봐요. 당사자가 나오죠, 당사자. 당사자가 뭡니까? 기피 신청할 수 있겠죠. 자, 누가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3번에 위원이 있죠, 위원.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다시 할게. 자, 정리합시다. 재척은 재척 사유가 법에 나와 있어야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그럼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재척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당사자 쪽에서 뭡니까? 저 위원을 내 기피하고 싶다. 이게 기피고. 위원이 뭡니까? 스스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회피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위원회 해임, 해촉. 그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의 한번 보면, 자, 5번에 1번 한번 봐요. 중앙지적인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자, 3번 한번 봅시다. 요거 일반적인 회의와 똑같지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뭐 한다? 심의 의결하지요. 그 다음에 5번에 뭡니까? 며칠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 5일 전까지.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있지요. 지적, 청약, 무슨 심사? 적부심사. 요건 좀 쉬었다 할게요.